스타팅 키즈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팅 키즈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키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핸드세이크를 시작하는 무렵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가지고 있는 키가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지 보자는 건데,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시크릿 키와 퍼블릭 키, 페어.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아이덴티티잖아요. 그죠? 모든 피어들은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고, 서버 역시도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도 피어잖아요. 그래서 퍼블릭 키와 시크릿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시크릿. 배경화면이 연한 것은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얘들 두 개는 대문자고 밑에는 소문자로 있습니다. 소문자 키는 에피머럴 키예요. 위에 있는 건 롱텀 키. 위에 있는 두 키는 바뀌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사라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키들이고, 이 에피머럴 키는 대화를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 만들어내는 키 조합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우리 대화를 엿보고 키를 해독한다 하더라도 그 해독된 키는 그 대화에만 적용되는 키라는 거죠. 이어지는 이후에 다른 대화에는 또 다른 키가 이용되게 되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비밀이 누설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100번씩 1년 평생 동안에 뭐 수만 번의 대화를 한다면 그 수만 번의 대화에 대응하는 수만 개의 키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화 각각이 별도의 암호화 메커니즘 키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점조직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있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퍼블릭 키를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팝의 주소잖아요. 팝 서버의 주소가 퍼블릭 키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가 만들어져요. 이 네트워크 아이덴티파이어는 이어지는 데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데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헬로우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쭉쭉 진행되는데 그것도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클라이언트 헬로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